그러면 이 면역 노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지혜 씨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죠? 네. 면역 노화를 잡으려면 암 잡는 우리 몸의 CCTV를 24시간 작동시켜야 돼요. 오, CCTV? 그 CCTV 어디서 사면 돼요? 잠깐만, 통장이 또 궁금하게 생겼네요. 이거. 잠깐만, 이거 사야겠는데? 아, 잠깐만. 네. 진짜 CCTV가 아니라 암 잡는 CCTV. 면역세포의 한 종류인 내추럴 킬러세. 바로 아~ NK세포라는 것이죠. 아~ NK세포. 이 NK세포의 별명이 바로 암 잡는 CCTV라고 합니다. 왜요? 왜일까? 이 면역세포인 NK세포는 암세포를 끝까지 쫓아가서 파괴한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NK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에서 가장 큰 세포로 외부에서 세균과 같은 유해한 물질이 침입하거나 우리 몸속에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발생하면 이걸 즉각적으로 녹이거나 해체해서 괴사를 시켜가지고 질병이 생기지 않게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NK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죠. 네,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공개한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녹색 세포가 암세포. 아~ 주변에 있는 작은 물방울 같이 생긴 게 NK세포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확 감싸네요. 뭐야? 공격했어. 터뜨려. 아예 그냥 사멸시켜버렸어요. 이렇게 NK세포가 암세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암세포는 결국 너무 공격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터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와, 이게 진짜 암세포가 팡하면서 터지는 게 처음 보잖아요.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해요. 이 암 잡는 CCTV인 NK세포는요, 선천성 면역 반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선천 면역세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면역은 맨 처음 어떻게 생길까요? 인간의 면역은 그 엄마 쭈쭈 먹으면서 모유 아닌가요? 모유.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아요? 보통 면역계는 임신 12주부터 흉선, 임파계 같은 면역계 올간이, 그러니까 그 기관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태아 때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한테 면역글로빈 G라는 걸 받고 임신 12주부터 만 6세까지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가 다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을 선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선천 면역. 타고난 면역인 거죠. 선천 면역. 그러면은 이 선천 면역인 NK세포 수가 적으면은 면역력이 계속 약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노화가 돼도 NK세포 수는 잘 감소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NK세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양이 많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지. 예를 한번,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다섯 식구인 집에서 엄마만 청소하는 집과 또 세 식구가 살지만 모두가 청소하는 집, 둘 중에 어디가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될까요? 모두가 식구가 다 같이 청소하는 집. 맞습니다.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식구가 많은 집이라도 다들 청소를 안 하니까 엄마가 아프면 집이 금세 엉망이 되겠죠. NK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K세포 활성도가 높은, 즉 활동력이 강한 일을 많이 하는 질 좋은 NK세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암세포나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성도가 떨어지면 아까 영상에서 저희가 같이 본 NK세포처럼 암세포를 이렇게 확 싹 잡을 수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활성도가 떨어지면 NK세포의 움직임이 느릿느릿해져서 우리 몸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고 잘못된 식습관 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NK세포의 활성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보통 60세에는 20대의 절반 정도, 80세 때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면역 노화라는 것이죠. 선생님, 그런데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운동 안 하면 면역 노화가 좀 더 가속되겠어요? 제가 뭐 우스개기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술, 담배를 많이 하면 잔병이 없어집니다. 큰 병이 걸리거나 빨리 죽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핵풍기다, 와. NK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와.